앰프에 이어 이번엔 이펙터입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 X.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놀라운 가성비 깜짝 놀랐죠. 네, 5만원인데 이게 채널 두 개 따로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톤 자체가 맞아요. 싼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뭐 리버브나 이런 것들도 질감이 굉장히 좋고 기본 톤 자체도 아주 좋아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마이크와 기타를 둘 다 써서 투 채널을 동시에 돌려봤을 때 이거 뭐 버스킹용으로도 그렇죠. 소규모 공연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그리고 디자인까지 아주 예뻤던 그런 앰프 잘 봤고요. 뉴엑스의 오늘은 프리앰프 겸 다이렉트 박스를 같이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똑같은 시뮬레이터 어쿠스틱 시뮬레이터 프리앰프 그래서 사용 중인 기타 종류에 따라 뭐 최적화된 사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거보다 약간 한 단계 더 레벨업된 네, 그 프리앰프도 같이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저렴하게 138,000원에 DI 플러스 프리앰프를 같이 또 구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가성비에 가성비가 제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뭐가 많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브랜드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으면 일단 무조건 20만원 이상 23만원에서 28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그런 할 거예요. 느낌. 30만원 약간 안짝 정도 그렇죠. 느낌인데 138,000원 일단 비주얼만 봐도 생긴 거에 비해서 싸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심지어 루퍼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네. 아주 재밌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자 볼게요. 이 스테이지맨 플로어 NAP5 모델인데요. 이게 138,000원 어쿠스틱 기타용 프리앰프와 다이렉트 박스가 통합된 제품으로 이게 3밴드 이퀄라이저 컨트롤 그리고 게인 노브 달려있고요. 스피커 특성 연주 스타일에 따라 사운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치 필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치에 따라서 이게 온하에서 네. 스쿱하고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쿱해서 이 노치 필터에 따라서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피에조 마그네틱 픽업의 특성을 살려주는 토글 스위치가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러스 리버브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리버브는 여기에서 이제 그냥 올리면 바로 구동이 되고 코러스는 여기서 이제 온오프가 그쵸.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루퍼가 60초까지 녹음이 가능한 그런 네, 길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잼플레이 같은 거 직접 하실 때 네.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금 AR에다가 저희가 연결을 해놨고요. 기본 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렉트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따가 다이렉트 모니터도 중간에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서 전부 다 중립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프리앰프 켜보겠습니다. 오, 그 약간 바디레즈 네 맞아요 같은. 바디레즈 켰을 때 근데 바디레즈는 색조 화장이 좀 더 그렇죠. 진하게 된 느낌이고 얘는 이제 기본 화장만 한 느낌. 네.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트레블 올린 사운드 미들 깎고 베이스 올리고 이런 사운드 메이킹 가능하고요. 미들만 깎으면 이런 느낌. 베이스 미들 깎고 트레블 살짝 올린 사운드. 반대로 미들 올리고 트레블 내려간 사운드. 좋네요. 소리 좋은데. 달라지죠. 이제 스쿱이 된 상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휘어 올라가는 거, 빠지는 거. 좀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 있고요. 코러스 들어볼게요. 어우 아주 아영아 막 이런 소리까지. 확실히 뭐 UX가 코러스가 뭐 엄청 대단하진 않아요. 그런 보면 코러스는 네. 그냥 네, 그냥 있구나. 있다. 아. 자 리버브 이 정도까지 상당히 큰 사이즈.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네. 아까 했던 것처럼.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요, 사운드. 이 상태에서 프리앰프가 없다 치면 리버브만 먹는 상태. 리버브 먹네요. 없다 지금.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사운드 세팅이 가능한 거. 138,000원. 괜찮네. 바디리즈 값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부가 기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여기에 이제 억스 단자랑 이어폰 단자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인풋 아웃풋 여기에다가 인서트 샌드 리턴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DI 아웃 있고요. 그 다음에 루퍼 기능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루퍼 모드를 한번 켜볼게요. 루퍼 모드를 켤 때 두 개 같이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셋, 넷 이렇게 빨간불 들어왔죠. 여기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루퍼가 먹게 되죠. 근데 이 위에다가 간단하게 솔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 자체가 지금 오버 더빙이 됐어요. 계속 오버더빙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끄실 수도 있고. 자, 멈추고 끌 때는 끄고 꾹 누르면 클리어. 따라라라라락. 알았어. 뭐 이렇게 되면 클리어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제. 클리어. 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켜시면은 루퍼 끄고 그리고 다시 켜면 아까처럼 프리앰프 모드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퍼 기능까지 아주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뉴엑스의 이펙터가 몇 개인 거야? 리버브, 코러스, 네. 프리앰프, DI, 네, 루퍼. 루퍼. 다섯 개네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183,000원? 138,000원. 138,000원. 다음 시간에 188,000원.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시창이 또 들어가 있는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 요 좀 또 다르게 생겼네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저희가 사실 점수를 또 그 스쿼드 시스템으로 드릴 순 없으니까 그렇죠. 한 줄평 하고 그냥 10점 만점이었으면 어땠을지 그냥 그 정도만 한번 심의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싼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맛 좋은 기사식당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맛 좋은 기사식당.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기능 바디레즈. 아하. 맞는 말이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스테이지맨 플로어 같이 살펴보셨는데 만약에 10점 만점으로 돌렸다면 얼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그렇죠? 좀 놀랐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잘 나오지 않을까. 가성비에 포커스 맞추자면 뭐 만점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바디레즈의 그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바디레즈도 얄짤없이 네, 만점이었으니까. 그럼 맞아요. 네. 그 생각하면 9.5, 10점 뭐 네, 그 정도가 나가지 정도가 않았을까. 아니었을까? 네, 정말 가격대에 비해서는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뉴 X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8,000원이면 도대체 뭐 얼마를 더 보여주겠다는 그러니까. 건지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옵티마 에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